새해부터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인사드릴 수 있었던 바로 대방송 KBS입니다. 제 기준에서 너무 일찍 잤습니다. 한 10시쯤에 잠들어가지고 2시쯤 깼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안 잔 거보단 아니까요. 아직 자고 있어. 꿈속을 네, 헤매고 있습니다. 꿈인지 아닌지. 꿈인지 생신인지. 찍지 마세요. 잘릴 거면. 이따가 방송국 안에서 뵙겠습니다. 6시 26분이요. 서진이 의상 죽여주네요. 벨벳입니다. 너의 벨벳을 보고 나도 벨벳 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동대문을 갔더니 까만색 벨벳이 있는 거야. 너무 예쁘네. 아, 살라고. 반바지지. 피디님이 피디님이 초대해주세요. 저희 들어가요. 어디서 왔어요? 서진이 응원다. 아, 서진이 안녕. 어디 가려고요? 어디 들어갔어요? 네? 엄마 여기 좀 갈래요? 개인 대기실. 대기실 출장? 네? 요거 맞죠? 맞죠? 오늘은 파션 기본인 듯 아닌 듯 아닌 듯 기본인 듯 꼬리빗을 안 가져왔네요. 아, 너무 이제 출근했습니다. 제 머리는 제 미용사 선생님들께 맡기기에는 너무 이상한 머리이기 때문에 맞아? 조회수 폭발.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 한 번만 더 돌아봐줘. 진이 빠져서 병이 났어. 아우, 너무 뜨서. 아이고, 나.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사진 스노우로 찍으면 안 돼요? 네, 수고. 지금 이제 막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끼고 있어. 여기 있습니다. 태훈이 형 빨리 사진 찍으세요. 이것은 중고나라 하는 거는 차이가 얼마나 되요? 이건 봐야죠. 안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다 100만원대예요. 그 나온 촬영 때문에 저희 전참치 하나 만들었거든요, 영상을. 아,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된다니까. 아, 싫어요.
저 아까 쉬운데 안 됐는데. 저 얼마 전에. 어, 그러게 뭐 드셨는가요? 처음인데? 안녕.
소감 한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다들 진짜 너무 실력자들이 나와가지고 한 90? 승리에 열연하죠.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우리 달래 누님과 소감 한 마디. 아, 네, 오늘 정말로 뜻깊은 날이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많이 좋은 가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오늘 머리에 특별히 힘 줬다. 약간 언니 캠 같은 어디서도 나타날까? 헤어로 아, 대단해요. 아, 선생님.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네. 건강 잘 챙겨라. 네. 잘 챙겨라.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갈 거야? 그럼. 자꾸만 오고 싶어. 아무튼 가야 고마워요. 자꾸만 오고 싶어 어머니? 아니 자꾸만 오고 싶어. 또 불러놨네. 안정민아 나오세요. 아, 이런 건 남의 소리인가 그런데. 칭찬해 보셨어. 그래서 여기 자주 자주는 정도인데 이거 아주 있어 있어 잘 끓였네. 추워진다 이거 봐. 얼어 얼어 얼어. 조심하세요. 가 얼른.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야 돼요. 조심히 살든지. 네네. 안녕. 가세요. 예 네, 할머니. 사진 찍는 아가씨도 조심히. 감사합니다. 내가 돼요. 이건 뭐라고 그래?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특집으로 오승자들끼리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뭐 정말 승패를 떠나서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아 오늘 하루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보니까 아까는 바닥에 물이 안 얼었었는데 또 점점 또 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빙판길에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걷다가 또 넘어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